여러분 언제까지 각본 있는 드라마를 보실 건가요? 제가 시간 순삭되는 드라마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위클리 더캣! 각본 없는 드라마 함께 하시죠. 이번 경기는 수원 FC 위민과 창녕 WFC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수 이용기가 부릅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갑자기 왜 노래냐고요? 보시면 압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1탄입니다. 수원의 최소미, 서예진과 창녕의 이네스 버전인데요. 전반 2분 이네스를 견제하는 최소미. 전반 36분 이번에도 못 돌게 합니다. 전반 38분에는 최소미의 기운을 느꼈을까요? 터치 실수. 넌 못 지나간다. 이번에는 서예진 차례입니다. 후반 56분 이네스 뒤에서 서예진이 얍! 후반 86분 이번에는 이네스 앞에서 얍! 터치아웃. 이렇게 리그 득점 공동 2위 이네스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너만 보인단 말이야 2탄입니다. 창녕의 최예슬과 수원의 문미라 버전인데요. 전반 41분 전은하의 패스를 받아 문미라의 질주. 주요주를 거쳐서 마무리해보는 문미라. 최예슬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라인 넘기 전에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 이어서 후반 82분 공간 패스가 문미라에게 향했습니다. 단독 질주하면서 1대1 찬스. 하지만 이번에도 최예슬이 막아냅니다. 넌 못 지나간다. 이렇게 리그 득점 1위 문미라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골게터들의 침묵이 있었지만 동료 선수들의 득점 지원은 있었습니다. 전반 10분 수원 최소미 선수의 선제 득점. 이어 전반 42분 창녕의 서민아 선수가 동점 득점을. 그러자 후반 49분 김현지의 득점으로 또 한 번 앞서나간 수원. 질 수 없다. 후반 78분 창녕의 유리선이 또 한 번 균형을 맞추면서 오늘 경기 양팀 무승부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의 한 줄평 WK리그 이래도 안 보시겠습니까? 이어서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경기입니다. 4연승 질주 중인 화천 분위기를 타며 전반전 기세를 잡습니다. 전반전 26분 이수빈의 헤더를 받은 위재윤의 1대1. 막혔지만 세컨볼 집중력 위재윤이 보여줍니다. 1대0 화천. 질 수 없는 원정팀 서울 교체 투입된 장유빈. 41분에 서현숙의 크로스를 받아 동점의 럭골. 점점 경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실점 허용 이후 빈 곳에서 때리는 위재윤. 오! 김현솔이 걷어냅니다. 전반 추가 시간 허를 찌르는 화천의 세트피스. 이수빈의 크로스는 오! 골대 강타! 후반전 결정적인 위재윤의 크로스. 최수진에게 걸렸지만 뜹니다. 서울의 반격 김은솔의 대포환! 오! 아깝다. 박은선의 헤러는 와! 골포스트! 서울시청에게도 골대의 부름이 따릅니다. 과천, 위진, 박미름, 맹다이로 가는 완벽한 패스워크. 이번에는 골이 탈골한 골! 유지슈가 슈퍼세이브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단식을 너무 많이 해서 주저앉는 선수들. 유채용 캐스터가 뽑은 오늘의 경기 포인트. 쉴 새 없이 몰아쳤던 양팀의 대단한 승부. 무승부가 공평했다. 네, 세종 스포츠 토토와 경주한 수원의 경기도 가보시죠. 이 경기의 타이틀은 파리! 무슨 파티? 골 파티! 전반 5분 패턴 플레이 가져갑니다. 박엔 원투, 이후에 크로스! 영인지! 4분 헤더 들어갔어요. 자, 경주 빠르게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전반 29분 또 코너킥 상황. 박예은 또 날카로운 택배! 우첸두의 마무리! 히야! 우첸두 너무 좋고요. 드디어 데뷔골! 2대0입니다. 전반 33분 나희의 찔러주기! 서지현의 예술감각 슈팅! 오우! 3대0! 전반 36분 강요미 압박으로 끊어냅니다. 비어있는 우첸두에게 슛! 멀티골 우첸두 4대0! 후반 54분 교체 들어온 강태경! 빙글돌아 멋진 터닝 슈팅! 골문 구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스코어 5대0. 후반 59분 사쿠의 헤더가 강유미 앞에 떨어졌습니다. 침착한 마무리까지 6대0. 6골 후덜덜. 후반 78분 마가이아 프리킥 띄워줍니다. 키퍼 맞고 손 맞고 골대 맞고 세컨볼 슈팅! 우와! 빡! 김성미가 한 골 만회합니다. 스코어 6대1.
와, 오늘 무려 두 팀 합계 7골 터진 꿀파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의 포인트는 꿀파티를 통해 선두로 올라선 경주 탑스원. 이야, 순위표 메뉴에서 보니까 느낌이 정말 다른데요. 이어지는 경기 보은상무와 인천현대제철의 맞대결 스타트. 이번 경기 양팀 모두 압박 강도가 대단했습니다. 보은이 하면 인천도 하고, 인천이 하면 보은도 하고, 그야말로 장군 멍군이었죠. 하지만 인천 전반전 득점 없이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43분 손화연 공간 넣어주고, 이비나 한 번 접고, 이비나 바로 내주고, 손화연 슈팅 시도, 화진 선방 세컨볼, 최유리 놓치지 않아요. 숨 넘어가는 공격 시퀀스, 방점은 최유리가 찍습니다. 스코어 대요. 후반전도 두 팀의 개겐 프레싱 멈추지 않습니다. 인천이 들이대면 보은도 들이대야죠. 인천이 열심히 들이댄 결과 후반전에도 나왔습니다. 80분 손화연 왼쪽에서 택배 크로스 안전하게 배송 완료. 수취인은 최유리. 오늘 경기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대요. 그대로 경기 종료. 인천 현대제철 승 하나를 더 쌌습니다. 김호섭 캐스터가 뽑은 오늘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말해 뭐합니까? 인천의 최유리 선수죠. 끝없는 압박을 펼친 인천의 선수들 다 멋있었지만 결국 마무리는 12라운드의 멀티골, 시즌 6호 골 최유리가 해줬으니까요.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니까.